정관왕해야죠. 말도 안 되는 소리. 야, 초점이 안 맞잖아 여기. 가벼워요 너무. 가벼운 줄 알았지. 가벼워요. 기가 막혔어요. 영희만 폭격기 말해봐주세요. 영희만 형 내가 하고 그렇지. 오늘 저는 완벽했습니다. 얼굴부터 실력까지. 아 이거 하고 있어. 저희 야 페리 잡고 페리 이왕 우승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포항제철고 이승환입니다. 올해 처음 우승했습니다. 너무 힘드네요. 저희 포철고는 스틸타카, 티키타카로 짧은 패스를 추구합니다. 저희 팀에 래퍼 있어요. 저희 팀의 래퍼 최성원이에요. 안녕하세요. 유치원이라고 합니다. 지우야. 아니 내년에 뭐 할 건지 인터뷰 한번 봐. 내년에? 응. 아직 이거 대학교 어디 갈지도 몰라가지고 걱정이다. 내년에 뭐 할 거야? 대학 가서 축구해야지. 열심히 해야지. 아 이게 첫 MC라 쉽지 않네요. 너네들은 내년에 뭐 할 거니? 우리 비주얼 담당 조시야. 그래 넌 살 쪄라. 야 규백아 너는 내년에 뭐 할 거냐? 저요? 나? 저요? 뭐죠? 정관왕 해야죠. 말도 안 되는 소리. 내년은 정관왕. 일단 우리 팀은 어떤 팀인가요? 저희 팀은 다들 신뢰가 깊고 경기장에서 훈련 의지가 대단합니다. 좋습니다. 아, 사진 한 번만 찍고. 야 초점이 안 맞잖아 여기. 백훈민 선수 우승 소감이 어땠나요? 그냥 가벼워요 너무. 가벼운 줄 알았는데. 아, 안 가벼웠어. 너무 가벼웠어요. 저희 팀 오늘 MVP 누군가요? 홍주여야지. 윤승현이죠. 후반전에 들어와서 미친 크로스로 이준석의 역전골을 도운. 그러면 저희 팀 비주얼은? 네 안 듣겠어요. 도선혁 선수. 저희 감독님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. 저희 감독님은 항상 저희 이길 수 있도록 경기장 밖에서 도움 많이 해주세요. 서현우 선수. 진짜 12월 31일에 뭐 할 거예요? 12월 31일에 저희 아마 팀 소집 들어가서 훈련 중인 것 같습니다. 네. 파이팅 하시죠. 네, 운동해야죠. 조시영 선수. 잘생겼네요. 조시영 선수. 저희 팀의 비주얼 담당이 맞다고 생각합니까, 당신? 당연하죠. 저랑 은민이 형도 또. 악플 좀 많이 달아주세요. 악플. 같이 소통기를 하고 싶어. 이건 아무도. 저희끼리. 박수빈 선수. 부모님께 한마디 해주세요. 사랑합니다, 엄마. 이준석 선수. 부모님께 한마디 해주세요. 엄마 골랐어 가면 맛있는 거 사줘. 이동엽 선수 올 시즌 어땠나요? 기가 막혔어요.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포항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갈 길이 멀어요. 올해 정말 고생이 많았지만 잠깐만. 너무 어색한데. 감독님은요 보기에는 굉장히 무서우시고 엄청 화가 나 있으신 것 같은데 속으로 엄청 따뜻하시고 여리신 분입니다. 야 이거 우리 팀 비주얼은 이준석 아니냐? 아 근데 보세요 비주얼 보세요. 우리 팀 비주얼은 이준석입니다. 2021년을 마치면 하고 싶은 말. 다들 즐겼습니다. 그래도 확실히 즐겼나요? 좀 덜 즐기긴 했는데 네. 더 즐기게 되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크리스마스 즐기시다. 강민준 선수. 아 네. 안녕하세요. 포항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있나요? 강상우 선수를 좋아하죠. 그 이유는요? 포지션이 같고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선수예요. 그럼 우리 팀 제일 귀요미는 누구라 생각하는지? 1학년에 김호진이요. 김호진. 이유 자세하게 말씀 구체적으로. 호진이 생긴 거는 그래도 하는 짓이랑 말투가 아주 귀엽습니다. 이 카메라를 잡고 있을 거 이제 3학년 때. 2022년 목표가 있나요? 제 개인적인 목표는 득점왕 하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. 스타. 득점왕 하고 바로 프로 직행이 목표인가요? 프로. 네. 갔으면 좋겠습니다. 영희만 폭격기입니다. 잘 봐주세요. 올해 시즌 그래도 상대 경기 많이 뛰면서 성공적인 경기를 몇 번씩 나오다 보니까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 너무 이렇게 진지축으로 가면은 노잼인데 유튜브에 올라간대. 뭐라 해야 돼? 약간 좀 재밌게. 서요
영희만 폭격기 밟아주세요. 여기 한번 풍경 야, 풍경 한번 보세요. 아, 여러분 야, 너무 쓰가 쉽잖아. No.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. 너무 어색하다. 유재석이 진짜 대단한 거네. 카메라 우리 한 개잖아. 그러니까. 근데 거기는 막 몇십 대가 있을 거 아니야. 내년에 몇 관왕을 목표로. 아, 3관왕. 3관왕이요? 일단은 리그 우승했다가 최종 우승하고 부산 MBC 우승하겠습니다. 뛰는 선수 안 뛰는 선수 모두 다 한 마음 한 뜻이어서 너무 간절했어요. 그래서 이길 수 있었고 준석이 아니었으면 지금쯤은 내가 있었기에 오늘 이겼다. 어? 아 그럼 혼자 다 했다는 소리. 아 그거 아니지. 너 없었으면? 나 없었으면? 아 나 없었으면 백호이 골 넣었겠지 그래도. 근데 지분 내 경기 지분이 크다. 오늘 도움 하나 했잖아 들어와서. 아, 무슨 생각으로 올렸어? 공격 올릴 때? 아니 솔직히 거기가 땅이 얼어서 큰일 났다. 그냥 올렸는데 제대로. 이렇게 하면 재미없고 좀 약간 자만 좀 자만. 자만해야 돼. 어, 멋있게. 너가 세상에 제일 멋있어 지금. 어. 무슨 생각으로 올렸어? 형 내가 내가 하고 올렸지. 아 재밌겨. 이거야.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는 거야. 큰일 났다. 지금 내년에 이제 부틀 모든 팀들에게 한마디. 부틀? 내년에 부틀 팀들에게 한마디. 형 말해 뭐해. 우리 포항이야. 우리 팀에서 제일 귀요미로 너가 뽑혔거든. 아 소감 어때? 뭐 맞는 말 같네요. 재미없어요? 재미없어. 오늘 경기 소감 한마디 해줘. 부틀에서 좋고 이제 쉬겠습니다. 이런 재미없다니까. 포항이 포항했다. 오늘 저는 완벽했습니다. 얼굴부터 실력까지. 나 재밌는 거 물어봐. 재밌는 거? 우리 감독님 자랑. 그런 거 말고. 그런 거 말고. 그런 거 말고. 끝났어? 끝났어? 왜 안 끝났어? 마무리 하래? 마무리 안 했다. 한 해 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아 못하겠어 진짜. 아 못하겠어 이런 거. 끝. 하나 둘 셋. 순발 갈게요. 하나 둘 셋. 됐습니다. 아 진짜 너무 좋다. 사랑합니다.